자, 이거는 바지고요. 이분이 오리 엉덩이인데, 허리가 지금 33으로 사가왔어요. 그런데 허리를 2인치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엉덩이에는 손대면 안 돼요. 엉덩이가, 허리에 비해서 엉덩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허리로만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다트가 안 들어가서 처리하기가 참 애매해요. 다트를 넣으면은 이런 등산복 바지는 다트를 넣으면 옷이 조금 모양이 덜 이뻐요. 신사복하고 이렇게 기지하고 기지원단하고 좀 달랐어. 그래서 일로 다 빼가지고 우리 옷 만드는 기술자들 용어로는 이걸 이세라고 하는데 일로 다 이세를 넣을 거예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해서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벨트 떨어진 부분하고 안쪽 떨어진 부분하고 바깥쪽하고 이제 덜렁덜렁 거리니까 고정시켜 주는 작업입니다. 이걸 박으실 때도 위에는 밀리거든요. 밀리니까 밑에 걸 박으면서 살짝이 당겨주면서 박아야 이게 아래위에 맞아 들어갑니다. 밑에 걸 살짝이 당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박아야 됩니다. 박을 때. 뒷중심 여기에 맞아 들어가나 딱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갖고, 요거 딱 맞춰갖고, 살짝이 당기면서 박으면은 요딱 맞아 들어갑니다. 뒷중심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뒷판이 이쪽을 당겨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밑에 판 항상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 하시고, 벨트고리는 이거 뭐 그냥 작업이 쉬우니까 그냥 매듭만 지우면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의할 거는 밑에 걸 살짝 당긴다는 걸, 그런 느낌으로. 모든 선을 박을 때는 밑에 걸 살짝 당겨주면서 박아야 우익게 밀렸는 게 밀리기 때문에 맞아 들어갑니다. 끝까지.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막 당길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벨트에 박았고, 안박 떨어지는 걸 고정시켜서 박아 놓았고, 이제 벨트고리 떨어진 걸이 부분을 붙이는 겁니다. 깨끗하게 벨트를 처리, 고리를 처리하려고 두번 박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한번 박으시고, 또한번더 박습니다. 이렇게. 여기 박았는 데다가 한번더 박습니다. 그럼 깨끗하겠죠? 고리 다 달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이라 말도 서툴고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일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말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벨트 다 다시고 벨트고리 다 다시고 다림질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림질만 하면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벨트하고 허리하고 다림질. 다림질 할때요
미세하게 이세가 주름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열이 식기 전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깨끗해집니다. 주름이 살짝이 들어갔죠, 여기. 열 식기 전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이제 다리미 작업도 끝이 나고 완성된 겁니다. 허리 밑에 쪼글쪼글한 게 없죠? 깨끗해졌죠? 요건 뒷판입니다. 요건 앞판이고. 제가 유튜브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말이 많이 서툴고 어눌합니다. 옷 만드는 거는 자신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많이 힘드네요. 감사합니다.